안녕하십니까. 자이판 농원의 양동훈입니다. 정식 21일 차네요. 오늘이 10월 6일이고요. 현재 상황입니다. 지금 저희는 보시는 것 같이 위에가 쿨레트가 쳐져 있습니다. 오늘 쿨레트를 벗길 거고요. 이제 오롯이 햇볕을 보면서 짱짱하게 키울 겁니다. 사각막을 정식하고 언제부터 씌우고 벗기는 그 기점이 언제가 딱 정해져 있나요? 정해진 것보다는 정식 그 하고 나서 한 3주 정도는 보통 씌워 놓습니다. 워낙 더워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해놓고 한 달이 가장 마지노선인데 너무 많이 씌워놓다 보면은 애들이 웃자나 버리다 보니까 그늘에서 자라서 웃자다 보니까 3주 정도에 보통 날씨가 이렇게 확 풀린다 그러면 걷는 게 좋습니다. 뿌리가 완전 활짝 되고 나서 벗긴다는 개념이 맞는 건가요? 예, 그렇죠.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키우고 나서 눌러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1차로 컨트롤킹을 연면시비 할 겁니다. 컨트롤킹을 또 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잎에 기공을 막아줘가지고 증발되는 양을 좀 줄여가지고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또 뿌려줍니다.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더 이상 크지 않게 억제를 걸기 위해서 컨트롤킹을 뿌려줍니다. 지금 컨트롤킹이 들어가시는데 네. 그 들어가는 어느 시기가 딱 정해져 있나요? 예, 예. 억제를 걸어야 된다는 시기는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. 잎을 이렇게 키우면은 좀 더 키우면 엎어지겠다는 느낌이 듭니다. 그때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정도씩 뿌려줘야 됩니다. 이것도 대기살포식으로 하는 건가요? 아니면 그 연면 입에다 붙이는 걸로 가시는 거예요? 잎에 대기에다 뿌려서 잎에 떨어져 가지고 흘러내릴 정도까지 뿌립니다. 그러니까 한 동에 한 250리터 정도 들어가도록 뿌립니다. 물 합산된 게 250리터? 예, 물하고. 그럼 거기에 아트플랜트 같이 들어가나요, 혹시? 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약을 할 때